오늘은 보송보송하고 보들보들한 팬케이크 두 가지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오트밀 가루와 넛버터를 넣은 비건 팬케이크이고요. 두 번째는 코코넛 가루에 블루베리 바나나로 살짝 단맛을 준 코코넛 팬케이크예요. 오트나 코코넛 가루엔 영양가와 섬유질이 가득해서 오랜 시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드시기에 정말 좋은 재료예요. 먼저 오트밀 팬케이크 반죽부터 만들어 볼게요. 오트가루가 필요한데요. 따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집에 갖고 계신 납작오트를 갈아서 쓰시면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이에요. 갈아 놓으면 다른 곳에도 용도가 많으니까 충분히 넣고 블렌더에 갈아 볼게요. 꼭 엄청 곱게 갈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덜 갈린 조각이나 굵은 부분이 조금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통에 담아서 보관하시고요. 젖은 재료 먼저 준비하고 마른 재료 섞어줄게요. 아몬드 버터 2 테이블 스푼을 볼에 넣어주세요. 이건 제가 집에서 만든 건데요. 100% 아몬드에 소금만 살짝 들어간 거예요. 어느 종류의 넛버터나 시드버터 다 가능하니까 제 채널에 피넛버터 쉽게 만드는 방법 영상 보시고 한번 참고해보세요. 여기에 소이밀크 반컵, 이것도 역시 아무 종류의 우유나 사용하시면 돼요. 단지 식물성 우유 사실 때 되도록이면 다른 첨가물이나 추가 당분이 없는 것으로 골라주시면 좋아요. 여기에 바닐라까지 한 티스푼 넣고 아몬드 버터가 다 풀릴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아까 갈아놓은 오트가루 한 컵 넣어주고 베이킹 파우더를 2 티스푼 넣어줘요. 굉장히 부드럽고 보송보송하게 만들 거라서 2 티스푼을 다 넣어주시면 좋아요. 여기에 살짝 달콤한 맛을 위해서 메이플 한 테이블스푼 넣어주는데요.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많이 달지 않으니까 넣으면 정말 맛있고요. 맛의 밸런스를 위해서 소금 한 꼬집 넣어줍니다. 첫 번째 반죽은 다 되었어요. 베이킹 파우더를 넣었더니 벌써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게 보여요. 아, 그리고 오트가루가 수분을 흡수하게 한 3분 정도는 놔뒀다가 구워주세요. 이제 잘 달궈진 팬에 구워볼게요. 저는 주로 스텐팬을 써요. 기름을 안 쓰실 거면 코팅팬을 쓰셔야 하지만 스텐팬도 기름을 많이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5분 넘게 중약불에서 달궈주시고 오일 살짝 둘러주시면 음식이 붙지 않아요. 2분 정도 구워주시고 뒤집어주세요. 팬마다 열에 반응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해보셔야지 되고요. 갖고 계신 팬에 많이 구워보시면 예쁜 색과 모양으로 구울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팬케이크는 더 간단해요. 우선 잘 익은 바나나 한 개 으깨주세요. 제가 팬케이크에 바나나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바나나 크기가 천차만별이라서 결과물이 같지 않다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양을 한번 재봤어요. 작은 바나나였거든요. 딱 3분의 1컵 나왔어요. 참고해주시고요. 여기에 계란 한 알, 비건 옵션은 플렉스에그를 사용해보시고요. 젖은 재료들이 충분히 섞일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여기에 코코넛 가루 4분의 1컵 넣어주세요. 코코넛 가루는 다른 가루랑 성질이 아주 많이 달라요. 수분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없다고 해서 다른 가루랑 비슷한 양으로 대체하시면 결과물이 원하신 대로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높은 섬유질과 부드러운 질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맛이 특징인데요. 사실 저한테는 코코넛이 자주 먹으면 살짝 질리는 느끼한 맛인데 아침에 가끔 이렇게 해먹으면 아주 괜찮더라고요. 소이밀크 2 테이블스푼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코코넛 가루 반죽은 다른 팬케이크 반죽처럼 걸쭉한 느낌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뭉텅이지게 나와요. 조금 더 수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유 1 테이블스푼 더 넣어볼게요. 이제 반죽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구워볼게요. 이것도 역시 잘 달궈진 팬에 코코넛 오일 살짝 둘러주시고 반죽 올려주세요. 코코넛 반죽은 알아서 퍼지지 않기 때문에 모양을 조금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에 냉동 블루베리 조금 올려볼게요. 프레쉬 블루베리 사용하셔도 되고 물론 안 넣으셔도 되고요. 섞으면 반죽이 지저분해질까봐 위에 올렸는데 이것도 썩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한 번 더 만들어 봤거든요. 차라리 블루베리를 섞어서 하는 게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 블루베리가 씹히면서 주스가 나오는 게 정말 맛있고요. 코코넛 향도 정말 고소해요. 오늘 두 가지 팬케이크를 만들어 봤어요. 케이크처럼 보송보송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간단하고 깨끗한 재료로 만든 팬케이크예요. 혼자 드시는 분들도 남은 것들은 얼려놨다가 토스터에 간단하게 살짝 데워 드셔도 되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제 영상이 건강한 홈메이드 음식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